담백하고 억지스럽지 않다. 약간 벌써 그리울 정도로 작년이 굉장히 재밌고 약간 뜻깊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돌아가고 싶기도 한 약간 그런 굉장히 재밌는 한 해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 주변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뭔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그런 마음들을 담은 곡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런 피드백을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을 참 곱게 한다라든지.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음악에도 그대로 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내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담백하고 억지스럽지 않다. 특히 좋은 그런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억지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저는 솔직하고 억지스럽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배웠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맞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4일날 발표하는 싱글 이후에 내게 되는 앨범이 아마 좀 도판다고 하신 약간 그런 느낌의 트랙의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랑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름 전에는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비비드 크루 관련은 아직 뭐 얘기한 건 없고요. 제가 진짜 올해는 그 엘로라는 아티스트를 진짜 주목해 주셨으면은 올해는 엘로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달부터 아마 왕성하게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뭔가 더 재밌는 걸 계획해 볼수 있겠죠.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뭐 계속 하던 대로 똑같아요. 인터뷰는 이렇게 매번 하지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